반갑습니다. 즐거운 부동산 TV의 구독돌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은 제가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요 울상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입니다. 구영리는 신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정확하게 아파트 대단지가 쫙 보여요. 그리고 이 산 주변으로 산책길이 정말로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임야가 나와 있는데 이 도로도 땅에 물고 있다라는 거, 예, 그거 기억하시면서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수도 괜찮고 활용 가치도 있다라는 거. 혹시라도 임야 나는 구입을 해가지고, 예, 뭐, 그냥 요런 푸성기도 한번 심어보고, 그 다음에 이쁘게도 한번 다듬어 봐야겠다. 나무도 이쁜 거 심고, 그러 하시는 분. 그렇지 않으면, 아, 나는 뭐 가정료를 한번 써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도심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좋다라는 거. 여기까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는요, 일단 도로가 좋아요. 차가 들어와서 차가 돌려 나갈 수 있고, 평수가 괜찮다라는 거. 여기까지 계속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요, 예, 드론 영상 전에 위성사진을 해서 경계를 표시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 정확하게 일시정지 해 놓으시고 확인을 다 해 보시고 나서 다시 이어서 영상을 봐주시면은 이 토지를, 아, 이 임야를 보는데 되게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주변 풍경 둘러보시면서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네, 여기는요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지목 임야 도시지역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면적은요 232.3평입니다 매매가도 괜찮네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현장에 오시면은요 차를 이제 이쪽 옆으로 대놓으시면 되고, 예, 여기 부분, 이렇게 금이 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예, 여기서부터 일직선으로 쭉 산을 올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려 보셔서 이렇게 뾰족해 삼각형으로 돼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자,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예, 다리를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럼 요 도로도 포함해서 땅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여기 잔목도 조금 있고요. 예, 이쪽에 조금 깨끗하게 정리하면 여기가 첫 번째 단차가 있고 그 위에 조그만 단차가 하나 더 있어요. 예, 요 부분 활용하시면은, 예, 뭐라도 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거, 이렇게 땅이 된다라는 거. 길도 잘 물고 있고요. 보이시죠?
경사면이 그렇게 급경사는 아닙니다. 이렇게 경사가 있고 여기서부터 약간 평평하게 되어 있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경계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제가 왜 도심하고 가깝게 있다고 얘기를 드렸냐면요, 아파트 여기 대단지 보이시죠? 네, 여기 아파트 대단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요 뒤쪽으로 해갖고 전부 다 산책길이 다 되어 있습니다. 길을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좋은 길을 놔두고 구독들이 막 험난한 길로 들어왔습니다. 그냥 임야 숙지라도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도심하고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활용 가치도 생각해 보시고, 예,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길도 몰고 있고 이렇게 위치한 곳이라는 거. 잘 보셨죠, 여러분들? 혹시라도 현장에 오실 때는 꼭 저희랑 통화를 하시고, 예, 이 초입 부분이 어느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꼭 알고 나서 현장에 출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실 때는 꼭 티맵이나 카카오맵 이용하시면은 현장까지 빠르게 올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도심 옆에 바로 대단지 옆에 붙어 있는 임야를 여러분께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이렇게 길게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무지하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TV의 구독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